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이달 말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단 성격의 파견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시찰단을 보낼 일정이 나왔죠? 네, 외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이번 달 23일과 24일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데 따른 건데요.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알려진 협의에서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될 전망입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략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시찰단이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이고 이르면 다음 달 오염수 방류계의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시찰을 가더라도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오염수를 굳이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감추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라며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수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 중인데요. 일본의 방류 후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최근 수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